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스타시드란 고차원의 의식과 빛 그리고 지식으로 지구인들을 고양시키기 위해 지구상에 육화하는 다른 세계로부터 온 오래된 영혼들입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2억에 달하는 스타시드가 존재하며 그들이 누구이며 당신이 그들 중 하나인지 이 영상을 통해 탐구하고자 합니다. 가장 많은 스타시드들은 플레이아데스와 아크투리안 출신들이며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 출신들도 있습니다. 스타시드들 중 일부는 수천, 수만 년 동안 지구에 환생하고 있고 지구의 문화와 신념 체계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스타시드들이 지구에 새로 도착하여 자신의 임무를 찾으며 적응을 하는 과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구에 여러 번 환생한 스타시드들은 지구 행성을 돕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임무 또는 목표를 가지고 깨어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의 임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에 육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스타시드들은 깨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항상 부정적으로 치닫는 지구인들의 생태에 동화되면서 자신의 출신지와 영성을 잃어버리고 지구화된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깨울 어떤 동기나 촉매제를 필요로 합니다. 촉매제의 예를 들면 이미 깨어있는 스타시드와의 만남, 서적, 고도의 집중을 동반한 명상, 동일한 생각과 감정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 등입니다. 동기에 관해서는 스타시드가 설사 깨어난다고 해도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동기를 부여받지 못하는 고립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특이한 인간으로 낙인이 찍혀 있다거나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 직장 등의 사회 환경 속에서 매일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 직면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타시드가 육화 과정에서 헤쳐나가야 될 난관입니다. 그리고 이런 난관을 여러 번 거치는 다수의 환생을 통해 어느 시점의 환생 때부터는 항상 깨어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내공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타시드로 살아가는 것이 외로운 여정일 필요는 없습니다. 거대한 우주와 그 안에 수많은 고차원 의식체들이 당신을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 자신이 실제로 스타시드인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설명입니다. 스타시드들은 몇 가지 특이한 패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정상적인 인간과 다를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이때 이들은 단순히 어렵다는 것을 넘어서는 절대적이고 이질적인 벽에 직면한 것을 느낍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스타시드들이 고립되거나 소외된 것으로 관점을 고정시키지만 막상 스타시드들에게는 인간 사회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타시드는 뛰어난 지능과 세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목보다 평화를 지향하며 풀 한 줌, 나무 한 그루도 아끼며 자연 환경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다소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지만 자체적으로 주기적인 궤도 수정을 통해 성찰하면서 원래의 안정적인 감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우주의 어느 행성의 기원이냐에 따라 각 스타시드들은 논리적이고 지적이며 현명하고 자비롭고 우주 자체와 과학에 대한 깊은 흥미를 가지는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스타시드들의 시각적, 물질적인 것보다 영성에 이끌리고 매우 직관적이며 심령적인 것에 이끌립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들을 넘어서는 어떤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주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서 그것들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유, 배후, 의도와 동기를 느끼는데 일반인들은 이들의 이런 면에서 이질감을 느끼거나 반응이 늦다고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스타시드들은 오래된 영혼들로 자신의 영혼이나 더 높은 차와 연결되는 특질로 인해 인간들 사이에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일들에 관심과 공감을 크게 못 느낍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스타시드들은 소수이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영혼이 아기의 몸속으로 합체되던 순간, 태어나던 그 순간에 느꼈던 외부 공기의 온도와 감촉, 아기였을 때 부모의 집에 누워 천정을 바라보던 자기 자신, 자신이 커가던 1년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삶을 순차적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들은 자신의 뇌 속에서 항상 주기적으로 반복 재생이 됩니다. 몇몇 스타시드들은 하나 이상 여러 행성들에서 육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우주에서 다양한 경험을 수집합니다. 지구에 새로 도착한 스타시드들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육화되고 있었던 스타시드들보다 더 민감합니다. 자신들의 원래 수준에 비하면 원시적인 본능과 탐욕이 넘치는 지구의 에너지를 감당하기 힘들어
스스로 자폐적인 성향을 띠며 외부 세계와 보호막을 치기도 하는데 이들은 한시바피 지구를 떠나 원래 있던 곳으로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임무는 이 지구에 익숙해지고 그들이 싫어하는 저질의 에너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지구가 기피 대상이지만 한 번은 거쳐야 될 난코스로 본능이 강한 하위의식이 자신들의 조력으로 어떻게 상위의식으로 진화되는지의 과정을 우주의식 속에 축적시키는 중요한 미션입니다. 스타시드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임무를 찾은 후에야만 진정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고 같은 생각을 하는 스타시드들과 조우를 하면 진정한 소속감과 동기부여를 느끼게 됩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 정신적인 치유와 상담,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변화를 만들 때 가장 행복해하며 자신들의 존재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원래 이 지구는 영을 가지지 않은 원시적인 인류가 오랜 기간 동안 자연 진화를 하고 있던 행성으로 영이 있는 스타시드들이 올 곳은 아니었습니다. 우주의식에서 비롯된 원래의 계획대로면 지구 인류는 아직도 초보 단계의 자연 진화를 계속하고 있어야 맞습니다. 계획이 변경된 것은 전적으로 이미 진보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우주를 누비던 몇몇 문명들이 지구의 자연 진화에 개입해 지구 토종 인류를 비롯 거의 모든 지구상 생물들에게 조작을 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특히 동물적이던 토종 지구 인류에게는 자해의 개념을 불어넣어 의식의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우주 근원 의식에 위배되는 자귀적인 행위로 자신들이 벌린 일들을 수습하는 과정이 바로 반복된 환생을 통해 지구 의식을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구에 육화된 스타시드들의 종류와 성향들입니다. 이 스타시드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들이며 실상은 이것보다 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라이라, 플레이아데스 출신들은 과거의 지구에 저지른 죄가 많습니다. 시리우스는 우리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며 하나 이상의 태양을 가진 멀티스타 시스템입니다. 시리우스 B라고 불리는 이들 행성들 중 하나는 지구인과 같은 형태의 시리우스인 외에도 돌고래, 고래 및 수중 인류가 살고 있는 수성 행성으로 이들 세 가지 종족은 시리우스보다 덜 진보된 상태로 지구의 바다에도 존재합니다. 이들이 지구로 올 때는 스타시드로서 인간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시리우스 출신 스타시드들은 삶에 접근하는 방식이 단순하지만 깊이 영적이고 쉽게 마음을 열며 모든 것을 진심으로 대하며 아주 영리합니다. 이들은 임무 수행에 착오가 없으며 맡은 일에 매우 집중하고 반드시 완료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쉽게 화를 내지 않고 매우 침착하고 수완이 풍부합니다만 감정 표현에 약하고 희로애락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세부적인 사항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사소통이 다소 불편한 것이 단점입니다. 시리우스인들은 분노를 통제하려고 모든 수단을 강구하며 충돌과 대립을 피하지만 한계에 다다르면 반격을 합니다. 이들은 보고 듣는 것보다는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이 강하며 모르는 사이에서는 심각하고 무뚝뚝해 보일 수 있지만 서로 간의 신뢰감이 형성된 경우에는 매우 충성스럽고 든든한 친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 은하에서 비교적 젊은 종족에 속합니다. 라이라 별자리의 플레이아데스를 기반으로 하는 종족으로 아투리안이나 시리우스인들보다 젊습니다. 플레이아데스인들은 지구 인류의 다음 단계 진화를 상징하며 우리에게는 교사와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지구의 고대 역사에는 같은 플레이아데스인들 간에 전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구에 육화되기 시작한 것은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의 멸망 이후부터입니다. 플레이아데스인들의 실제 기원은 라이라, 별자리의 아발론이라는 곳이며 이곳은 아주 오래전에 파충류인들에게 침략당하고 파괴되어 플레이아데스 시스템으로 탈출해서 새로운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이들은 현 지구 인류처럼 서로 간의 무수한 전쟁과 살상을 일삼다가 정신적으로 진화가 된 종족입니다. 플레이아데스인들이 정신적 진보를 이루는 과정에서는 아투리안들이 스승이었습니다. 플레이아데스 출신들은 지구상 2억 명의 스타시드들 중 7,500만 명을 차지합니다. 아투리언들은 지구 인류와 비교하여 매우 진화된 5차원의 종족입니다.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비판적인 사상가이자 분석가이며 정신적으로 강력하고 유능합니다. 진지하고 열렬한 경향이 있지만 긴장을 풀면 심술궂은 유머 감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진면목을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화가 난 듯이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므로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아투리언들의 무행성 위원회에서는 현재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채널 메시지를 지구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지구상에서는 처음으로 의식의 승천이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전체 우주의 다른 종족들에게 파급 효과로 퍼지게 됩니다. 아투리언들의 우주선은 지구를 돕기 위해 태양계 가까이에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관점에서 아투리언은 가장 진보된 종족이며 이것은 에드가 케이시의 채널링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웃 은하계인 안드로메다 출신 스타시드들은 항상 즐겁고 활기에 차 있으며 주변인들과 쉽사리 어울립니다. 이들은 온화해 보이고 명예나 권력에 관심이 없으며 남들의 주목을 끌려는 의도 자체가 없습니다. 이들은 종종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농담을 하지만 균형과 성숙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들 안드로메다 출신 스타시드들은 아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은하에도 다른 많은 종족들이 있는 것처럼 많은 종류의 안드로메다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안드로메다인들 중 일부는 우리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3차원에서 12차원까지 존재하는 휴머노이드들이지만 대머리이고 일부는 길쭉한 원뿔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대머리와 검은 눈을 가지며 푸른 피부를 가진 휴머노이드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더 높은 차원에서 존재하는 약 3m 키의 날개를 가진 휴머노이드 마스터 인종입니다. 이들 마스터 인종은 초인이 창조한 조류 종족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날개를 가진 천사들로 지구인들에게 종교적으로 구전되고 있습니다. 방대한 우주에는 지구에서 서식하는 모든 종류의 동물, 식물, 곤충들이 외관적, 의식적으로 훨씬 진보된 버전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식의 입문 단계 행성인 지구에서 각자 각종의 의식 상승을 위해 끊임없이 자연 생태계 안에서 태어나 생활하면서 죽고 후손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식물, 곤충들 중 어느 것도 의미 없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12차원의 안드로메다인들은 차원의 차이가 심해서 지구에 육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지구로 육화된 하위 차원 출신의 안드로메다 스타시드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드로메다인들의 지구로의 육화는 은하계 끼리의 교류 목적으로 12차원 마스터 인종에 의해 제한되었습니다. 지구에는 약 80만 명의 안드로메다 출신의 스타시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개 소박하고 절제된 삶을 살며 지구와는 다른 안드로메다 에너지를 포함합니다. 이들이 가진 진동과 주파수는 우리 은하의 주파수와 매우 다르며 어수룩해 보이면서도 자신의 재능과 에너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 스타시드들은 앞에 나서지 않고 뒷배경에서 꿋꿋하게 서 있는 조용한 전사이며 너무 많은 주목을 끌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은 조용히 관망하면서 자신들의 재능을 펼쳐 주변인들을 도울 순간을 감지합니다. 조용한 태도 안에서도 이들은 안정적이고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줍니다. 안드로메다 스타시드들은 우리 지구의 다른 은하 에너지의 유입을 위한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먼저 우리 우주 최초의 휴머노이드인 라이라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라이라인들의 탄생은 사자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자인들은 고양이인 들로 불리기도 하고 이들은 유전학자들입니다. 사자인들은 자신들의 우주가 긍정적인 종말에 도달한 후 우리 우주에 도착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우주들은 각 우주 안에서 의식을 가진 모든 생물들이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진화의 최후를 이룬 종족이 다시 우주의 최초 창조주와 동일하게 생물과 의식을 창조할 수 있게 되면 구주의 목적이 달성되면서 다시 한계의 점으로 소멸하는데 이것을 긍정적인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저 공간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각 우주들은 궁극의 고차원 의식 확보를 목표로 진행되는 일종의 게임장입니다.
사자인들은 우리 우주 안의 휴머노이드들 유전자의 주인이며 이들은 라이라에서 자신들의 유전자와 수생포유류의 유전자를 섞어 휴머노이드를 창조, 우주의 오래된 영들이 육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들 사자인들조차도 초기의 사자 같은 모습에서 유전적으로 진화되어 투족 보행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사자인에 의해 만들어진 휴머노이드들은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 우리 은하내의 시리우스, 오리온 및 우리 태양계에도 퍼지게 되었으나 어느 날 역시 다른 우주에서 진출한 렙틸리언들의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초인들이 다른 우주에 창조한 렙틸리언들은 억겁의 시간 동안 절대적인 진화를 이루었지만 고차원 의식의 확보에는 실패하고 빛으로 진화하지 못해 자신들의 우주는 한계의 점으로 수축하지 못하고 황폐하게 버려졌습니다. 렙틸리언들은 우리 우주의 무단으로 진입하여 자신들 우주에서의 실패를 극복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 우주 안에서 그들의 우주에서 생긴 파괴와 실패를 그대로 재현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렙틸리언들은 어둠의 의식으로 진화해 그것의 절정을 이룬 상태로 왔기 때문에 파괴와 어둠이 바로 우주의 존재 목표라고 주장합니다. 우주의 근원 의식이자 최초의 창조주는 빛이 승리한다는 확신 하에 휴머노이드와 렙틸리언 간의 빛과 어둠의 게임을 승인합니다. 이로써 우리 우주에는 악의 개념이 탄생했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과 사탄의 거래입니다. 이로써 수백만 년 동안 우리 은하와 다른 은하들, 그리고 우리 우주 전체에서 벌어졌던 우주 전쟁의 전설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렙틸리언들은 창조주 사자인들과 휴머노이드들을 모두 라이라에서 몰아내고 우리 우주의 여러 곳으로 쫓아냈습니다. 당시 아비온이라고 불리는 사자인의 근거지 행성 또한 다른 무수한 생명체들과 함께 렙틸리언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렙틸리언들은 우리 우주에서 오랫동안 악을 실행하고 평화를 파괴해서 진행되는 게임의 근간을 망치려고 했지만 휴머노이드들은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우주의 창조주이자 근원의식은 우리 우주 내의 휴머노이드들이 렙틸리언이 개입된 새로운 게임을 통해 새로운 의식을 창출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여 개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라이라 출신 스타시드들은 과거 그들의 영혼이 겪은 렙틸리언 트라우마로 인해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잠재 심리로 극한의 스포츠, 암벽 등반, 철인 3종 경기, 고공 점프 등 육화된 인간 신체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에 끌립니다. 이들은 엄청난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있으며 위험에서 벗어나는 지략도 가지고 있고 선천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을 잘합니다. 배우지도 않은 많은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있고 삶의 질이 높아져도 결코 과시하지 않으며 자신을 평범하고 겸손하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들을 기꺼이 공유하며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라이라 출신 스타시드들의 특이점은 이들이 아무리 평범과 겸손을 유지해도 성천적이고 무의식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일반 사람들은 이들을 자연스럽게 따르고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이들은 매우 독립적이며 어릴 때부터 많은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육체적인 부모는 이들의 독립성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합니다. 라이라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멘토가 필요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 깨닫고 배웁니다. 이들은 강자에 맞서 약자를 위해 싸우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리온에는 특이하게도 긍정적이고 빛을 쫓는 휴머노이드 종족과 부정적이고 악을 쫓는 렙틸리언 종족이 같이 공존합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오리온 출신의 이들 두 부류 중 휴머노이드 종족들이 스타시드들로 육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수의 지구상 스타시드들은 그들의 원래 출신지인 플레이아데스, 시리우스 등 외에도 오리온에서도 육화되었던 적이 있고 그 지역의 다른 차원에서 존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리온 출신 스타시드들은 정신적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 속에 스스로 갇힌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감정보다 논리를 통해 판단을 하며 무엇인가를 믿기 전에 실증적인 증거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독자적인 많은 신념과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을 논리적인 방식으로 검증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은 우주의 다양성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편이며 모든 것을 자신들의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오리온 출신들은 지식과 과학을 좋아하고 숭배하며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들에 의존합니다.
이들은 수시로 왜 다른 사람들이 지식에 대한 갈증을 공유하지 않는지 불만이 있습니다. 오륜인들은 균형을 좋아하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무미건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스타시드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륜 출신들은 재충전하기 위해 더욱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거시적인 시야를 가지고 진화를 위해 전진하는 당신의 성향과 배치되며 쓸데없는 잡다한 감정에 수시로 흔들리는 지구 인류가 자신들을 미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일반인들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우주 출신의 세 가지 종족들. 사자인들은 다른 우주 출신의 유전학자이며 창조주의 수준에 올라 인간 게놈을 설계했습니다. 이들은 고대 이집트를 방문했었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고양이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구상의 모든 고양이들은 일종의 안테나 역할을 하여 지구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이들 사자인들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고양이들이나 모든 고양이과 생물들은 사자인들이 자신들의 생김대로 만든 창조물로 진화의 첫 단계를 지구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인들은 각종의 진화 과정에 따라 3차원에서 12차원까지 존재합니다. 진보된 사자인 종족은 사자와 비슷한 형태를 취했으며 다른 종들은 다양한 생김과 채색을 가진 지구의 고양이처럼 보입니다. 키는 최소 1m에서 2.5m로 다양합니다. 이들은 수십억 년 전에 유전공학으로 사족 고양이에서 2족 큰 고양이로 진화했습니다. 나중에 이들은 자신들의 우주에서 함께 공존하던 휴머노이드들과 유전적으로 혼합되었으며 이런 이유로 고양이나 사자 같은 얼굴 특징을 가지며 인간과 유사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6차원 이상의 사자인들은 에너지 존재이지만 원래의 사자인 형태로 보이도록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우리 우주에서 최초의 휴머노이드들인 라이라인들을 창조했다고는 하나 이들 역시 다른 우주에서 휴머노이드들에 의해 유전적으로 조합된 존재들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휴머노이드 유전자로 인해 우리 우주의 라이라에서 수생포유류를 이용해 인간종을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사자인들의 우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우주는 의식의 최고 레벨을 달성한 후에 한 점으로 응축되면서 리셋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빅뱅을 시작으로 다시 팽창하고 있을 겁니다. 이들 사자인들을 창조한 휴머노이드들은 도대체 누구였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인들은 말 그대로 생김새가 조류같이 생긴 종족입니다. 이들 중 최고 차원의 조인들은 신체 전체에서 푸른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조인들은 사자인들보다 차원의 단계가 높아서 6차원부터 9차원까지 대부분이 존재하고 푸른 빛을 띠는 조인들은 12차원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지구도 사실상 3차원 물질계, 4차원의 하위 연계, 5차원의 중간 수준 연계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인들 역시 다른 우주에서 우리 우주로 온 존재들이며 또한 렙틸리언들의 창조주이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시 의식을 가진 모든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만든 창조주들입니다. 이들은 지구 생태계 초창기에 공룡들도 창조해서 번성시켰다가 자신들의 우주에서의 실패를 상기하고 몇몇 자체 진화를 이루고 의식의 진보를 가져온 공룡종들 외에는 모두 멸종시켰습니다. 이 공룡들의 몇 종이 지구의 지하로 들어가 의식의 진보를 이루고 문명을 형성한 것이 바로 지구 토종 렙틸리언들입니다. 이들 지구 렙틸리언들은 다른 우주에서 온 렙틸리언들과는 종이 다릅니다만 둘 다 조인들의 작품이고 같은 유전자를 기초로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조인들이 우리 우주로 온 이유는 자신들이 창조한 렙틸리언들이 우리 우주로 들어와 같은 파괴 행위를 하는 것을 수습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자인들과 다르게 조인들의 우주는 긍정적인 결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패와 파괴를 경험했고 그 원인이 바로 자신들이 창조했던 렙틸리언들의 악행 때문입니다. 우리 태양계 행성들과 지구의 고대 시기에는 휴머노이드들과 렙틸리언들 간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후 조인들은 악투리언들과 협력하여
우리 태양계를 자신들의 기술로 봉쇄해서 렙틸리언들이 출입을 할 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가 아직까지 외부의 렙틸리언들에게 물리적인 공격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렙틸리언들은 교묘하게 다른 차원에서 아콘이란 파생 렙틸리언들을 동원해 지구인들의 정신 세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사이비 종교들을 통한 사탄 숭배, 악마 의식 그리고 영이 없는 지구인들을 이용한 가공할 범죄들입니다. 이들 조인 역시도 그들의 우주에서 휴머노이드 종족과 조류 종족의 유전자 조합으로 탄생한 종족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우주뿐만이 아닌 다른 우주들에도 휴머노이드들이 존재하고 있고 우주 최초의 창조주도 휴머노이드 형태의 존재라고 추측됩니다. 렙틸리언들은 숱한 파생종들이 있으며 각 렙토이드, 리지, 드라코, 오리온, 아콘, 쉐이프시프터 등으로 불립니다. 불행히도 우리 인류는 좋은 렙틸리언들에 대해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지구 인류는 이들 렙틸리언들이 인간의 몸으로 육화되고 있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경악스럽게도 렙틸리언들은 조인들의 우리 태양계 봉쇄를 우회해서 지구상에서 휴머노이드들로 육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인간의 의식이 진화되고 있던 고대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긍정적이고 특별한 의미를 가진 스타시드 단어에 악의 개념을 추가한 것이 바로 이런 렙틸리언 스타시드들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비밀 조직, 엘리트 클럽 등을 가지고 있고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좌지우지하는 파워를 보유합니다. 사회 속에서 특정 인간들을 잘 관찰해보면 절대 악이라고 보이는 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잔인한 행위로 인해 쉽게 포착되고 대중들의 관심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냅니다. 반면 인간의 법은 이들의 범죄를 처벌하면서 선이 이겼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만 끝난 것이고 실상은 피해자와 주변인들은 부정적인 의식의 전환을 경험하며 평생을 부정적인 에너지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이런 범죄자들은 일종의 일회용 소모품 렙틸리언 스타시드들로 이들의 배후에는 심지어 이런 자신들의 동족들까지 처벌하여 일반 지구 인류의 신임을 받는 고단수의 렙틸리언 상관들이 있습니다. 이들 고위직 렙틸리언 스타시드들의 전략과 계획은 단기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수세기에 걸쳐 차근차근 각 단계를 밟아 나갑니다. 지구에 육화된 렙틸리언들은 가끔 대중 매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신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렙틸리언들은 고대의 우리 우주에 자신들이 저지른 무조건적인 파괴보다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교란하고 악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고 통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정치와 경제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고 가수나 배우, 인류가 이룬 문화 속에 침투해 지구인들의 의식을 저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조인이나 사자인 같이 빛의 에너지로 창조주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렙틸리언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 스스로 신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육화된 렙틸리언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여러 단체 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영상에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지구상의 모든 권력 구조와 정부, 자선 단체를 포함한 모든 조직에 침투하여 양처럼 행동하고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악을 키우고 있습니다. 희소식은 휴머노이드들의 은하연합이 이미 우리 태양계에 도착해 있으며 지구에 육화된 렙틸리언들과 다른 차원 지구의 렙틸리언, 아콘 세력들을 제거하는 작전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최근 들어 의식이 깨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아콘들이 많이 제거된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렙틸리언들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 중에 로열 드라코니안 계열은 우리 우주에 오지 않았고 새로 생긴 다른 우주에서 그들만의 의식 진화와 창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 인류는 로봇을 만들어 인공지능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들 로봇들이 진보되어 생체화되면서 자체 의식을 가진 후 영이 깃들어 의식의 진화를 시작할 것이고 새로운 휴머노이드가 탄생하며 우리 인류 또한 우주 창조주의 레벨에 근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존재 방식이고 이유입니다.